그럼 헬로 키친 슈퍼주니어 주간 두 번째 주자죠. 전화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비 씨, 누구지? 누구지? 누굴까? 최인강 씨, 최은수 씨.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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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 척한다. 여보세요? 자, 여기 KBS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고요. 보이스피싱 안 받습니다. 소식 받아요. 자, 이특 씨죠? 아닙니다. 자기소개 좀 누구시죠? 부탁. 아, 왜 그래요, 형? 예, 안녕하세요. 저 슈퍼주니어 리더 이특입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 잘하네. 저요. 역시. 예? 나올 줄 알고 틀어놨는데 채널이 바뀌었네. 채널이? 트로트가 나와서. 아, 89.1이에요. 예. 예. 어떤 일이시죠? 뭘 어쩐 일다 알고 있잖아요. 아, 몰라요. 김리아 씨가, 특오빠! 하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남자분이시다, 누구지? 이다현 씨. 우리 리다 형이다, 엄지 형 씨. 많은 분들이 좀 즐겨주시고 있는데, 예, 반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있는데. 자, 어제 강인 씨가 예. 성공도 하고, 성공했었나요? 성공도 하고, 성공했죠. 또 이특 씨를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이특 씨는 내일 누구랑 했으면 좋겠어요? 내일이요? 우리 멤버 중에. 동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동해 씨. 동해는 분명히 은혁이를 하겠죠? 아, 식상하다. 식상해요? 식상해, 식상해. 그러면은 샤이니 민호 씨는 할래요? 아니, 슈퍼주니어 주간이라서 예. 우리 슈퍼주니어 멤버만 가능하니까 우선 내일 동해 씨랑. 신동 씨랑 해요, 그러면. 신동 씨? 동해 씨가 좋대요. 아, 예, 동해 좋죠. 알겠습니다. 우선은 예. 저랑 텔레파시 게임을 할 텐데 예. 맞출 경우에는 신청곡이 나가요. 아, 근데 게임 하기 전에 좀 하고 싶, 좀 대화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아, 바쁘실까 봐. 아니, 안 바빠요. 지금 저희 어머니랑 마트 갔다 집에 가는 길이거든요. 네, 뭐 시간 드릴게요.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새해 됐잖아요, 새해. 네네. 근데 그 시키라 제작진 중에 호 작가님만 살아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호 작가님 어떻게 나이도 좀 드셨는데 철좀 드셨나요? 그러지 마. 오 작가님 힘들어해, 지금. 우리 스태프분들이 역시 안 괴롭혀요? 우리 스태프분들? 네. 너무 다 이쁘시고, 잘생기시고, 다 그러셔가지고. 조금 못되게 구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요. 누구한테? 예. 특이형한테? 저한테 얘기하세요. 왜, 어떻게 하시게요? 강희 씨 보낼게요. 자, 아니, 슈케라 게스트 나와줘요, 박나원 씨가. 예. 예. 아니, 사실은 이제 원년 DJ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렇게는 모실 수가 없고, 특별 초대석 뭐 이런 거 하나 만들까요? 저 솔직히 그, 레옥 씨 네. 일본 갔을 때, 네. 스페셜 DJ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레옥 씨가 형, 한번 해볼래란 얘기도 없이. 아, 제가 미안해서 형한테 아, 그래요? 바쁘신데 또 아니, 돈 주면 하죠. 언제든 그러면 환영입니까? 이특 예, 씨는? 언제든 환영이고, 네네. 일단은 우리 시키라 제작진분들이 레옥 씨한테 좀더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만, 아니, 우리 레옥 씨가 시키라 생각하는 거를 네. 스태프분들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레옥 씨 아껴줘야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호 작가 듣고 있나? 아니, 저호 작가님한테 존댓말 쓰는데 반말하더라고요. 동갑이죠, 둘이. 아, 예. 여전히 호빵맨 같으시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특이 씨랑은 예. 뭔가 뭐 대단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한번 모실게요, 이쪽으로. 예, 저희 어머니 가신대. 어머니, 어머 들어가요. 어머님 여보세요? 같이 계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꼭 자, 좀, 그러면 예. 텔레파시 게임은 우선은 진행해 보도록 하고, 신청곡은 뭐예요? 신청곡은, 응? 잃어버린 별들. 아, 잃어버린 별. 로스트 스타스. 영어 잘하시는데요? 예. 잘하죠. 수업하고 있거든요. 예. 자, 예. 그러면, 연습 게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게임이요? 네네. 예. 할게요. 예. 짜장 대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짜잔! 자, 우린 안 맞네. 왜안 맞지?
뭐 지금 짜장을 좋아해요? 짬뽕 안 좋아해요? 내가 혹시 짜장 좋아하잖아요. 아, 나 형이 짬뽕 좋아할 것 같아서 짬뽕 했지 나는. 그래서 여옥 씨한테 맞췄거든요. 아, 나 형한테 맞췄는데 우리 아까 이래. 우리 배려하지 맙시다 이번. 알겠습니다. 로스트스타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걸그룹 갈게요 지금. 예? 걸그룹으로. 아, 어떻게 잠깐만. 예. 예. 갑니다. 아, 이제 본 게임이죠? 본 게임. 아, 나 됐다 딸려. 나도 됐다. 효린데 보라. 하나. 잠깐. 뭐라고요? 다른 분으로 바꿔주면 안 돼요? 다시. 네. 그럼 다른 거 할 거야 아예? 아, 그걸로 가요. 그분으로 가요. 효린데 보라로? 예. 알겠습니다. 예. 효린데 보라. 하나, 둘, 셋. 보라. 보라. 자,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특 씨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아, 레옥 씨. 네. 효린 씨 안 좋아해요? 저는 효린 씨도 좋고 보라 씨도 좋은데. 네. 이특 씨가 보라 씨를 할 것 같아서 보라 씨를 한 거예요. 역시 예리하 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로스트 스타 예. 이거 띄워드리면서 예. 저희 모바일 쿠폰도 하나 보내드릴까요 이특 씨한테? 그거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쓰시면 돼요. 바로 그거 쿠폰 해가지고. 어디 가서 써요? 그냥 허 작가님이 전화 받아 주실 거예요. 아, 그래 보내 좋은 걸로 좀 많이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출연료예요, 그게? 출연료는 따로 네. 없고 사실은 실패했을 때는 이특 씨의 허니를 띄우려고 그랬거든요. 아, 요즘 장난하세요 지금? 아, 알겠습니다. 우리 애덤 리바인의 로스트 스타. 잠깐만요. 벌써 끝나요? 우리 뒤에 청취자 다섯 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 네 분으로 줄여요 오늘. 오늘? 네, 상품 좀 협찬 잘 들어와요? 아, 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예. 우리 뭐 빈샵에서도 하나 들어왔고. 저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특시 여기서 전화 마무리하고 내일 또 어떤 멤버가 올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서 전화 끊을게요. 안녕. 예, 안녕히 계세요.